오늘 나홍 스님 700주년 반신 700주년 점에서 내일이 정월보름 반신 700주년입니다. 오늘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여주에 계시는 정기중 선생님을 모시고 세제를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나홍 스님의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되어서 이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나홍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학술대회를 비롯한 나홍 스님의 계획사상과 원력행을 본받고자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또 전국을 나홍 스님의 발자취를 다니게 되었고 올해 초에 나홍 스님 선양회를 결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올해 1년 동안 나홍 스님의 초출 상계와 이익중생의 원력행에 부합하고자 지역 스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 처음으로 전시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력사는 여주에 실력사를 수시로 가는 소풍 장소입니다. 그래서 늘 다니다가 어느 날 나홍록을 접하게 됐어요. 나홍 스님 그 말하자면 문집이죠. 나홍록을 접하게 돼서 나홍록을 보니까 57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실력사에 석종이 모셔져 있고 그래서 대략 알았는데 그 행장을 읽어보니까 약간의 의문사거든요. 그래서 의문사는 사람이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원래 속인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홍 스님 공부가 시작돼서 간간이 작품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이제 현담 스님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전시를 하자. 첫 번째 전시를 이렇게 구상됐습니다. 작품은 약 한 200점 정도를 작품화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전시한 것은 지금 한 70점도 못 될 겁니다, 지금. 근데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8박 9일 전시하고 그리고 마곡사 쪽에 가서 하고 여주에서 한번 하고 요건 현재 예정됐고 앞으로도 이제 나홍 스님과 관련된 곳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계속 추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나홍 스님의 문자라는 시입니다. 문자. 문자는 모기 문자예요. 그래서 이 시를 제가 동시 버전으로 바꿨어요. 원래 번역은 이 밑에 요 지금 네 줄이 원래 번역이고 요 윗부분이 제가 이제 동시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를 번역하는 방법이 그 원 글에 따라서 그대로 번역하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뜻만 살리는 의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가곡 동심초라는 가곡이 있어요. 그 가곡을 김소월의 스승인 김억 선생이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번역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순한 글로 어린이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고 이것은 제가 계속 좀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것인데 좀 제가 해놨지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온 스님 탄신 700주년 내일 처음에서 우리 정진종 선생님의 스님을 조금 소개 말씀드리지만 제가 테이프 커팅식도 하고 영업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편안하게 오늘 나홍 스님의 부평을 느껴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 다른 의식은 다 생략하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기준 선생님, 산홍 정기준 선생님 모셔서 인사 말씀과 또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하신 인연된 분들을 일괄 우리 정기준 선생님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정기준 선생님 작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큰 박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여기 자리를 이렇게 해주신 이희진 군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주는 나홍 스님 정골사리를 모신 석종이 있습니다. 실릭사에. 그래서 늘 옆집 할아버지를 보듯이 옆집 무슨 친구 아버님 보듯이 나홍 스님을 늘 겪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홍록을 접했습니다. 나홍록을 쭉 보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여기 길게 써놓은 이 행장을 보게 됐습니다. 행장을 보면서 57세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회암사를 중창보살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정확히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지극하신 왕사님이 어찌하여 저 지방에 있는 조그만 절로다가 가시게 되는지 이 여러 가지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이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속인이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학인이니까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문사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행장에는 나홍 스님이 마지막에 주먹을 가슴에 대서 법이 이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는데 그거 역시 의심스러웠습니다. 속인의 눈이죠. 속인이 바라보는 눈이죠. 그리고 벌써 회양사 중창불사하고 회양할 때 무학스님 불렀는데 무학스님이 안 오거든요. 그 자체도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의심 속에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정확히 지금 10년 됐어요. 오늘까지 제가 공부 시작한 지. 그 중간에 이제 아까 저 보현 원장님 여주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영덕에 사는데 영덕에도 선생님처럼 나홍 스님 공부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이미 책도 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려가시면 그 책 좀 한 권 저 좀 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으니까 책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보니까 요즘 책 참 흔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은퇴하시면 책 한 권씩 내시고 공무원들 은퇴하여도 책 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 책 속에 작가의 땀과 노력이 보이는 것도 있고 남의 책 카피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담집 책을 보니까 발로 뛰고 참 땀 흘린 흔적이 너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담스님하고 연락을 해서 현담스님 그 책값으로 제가 이제 나홍스님 글을 몇 점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때 그렇죠? 스님. 네. 그래서 연결이 돼서 이제 스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또 스님하고 저하고 취미활동이 똑같아요. 예. 이게 그 월드컵을 좋아하고 이런 차범근을 좋아하는 그런 취미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첫 번째 전시는 영덕사 하자. 저는 원래 영덕사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님 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장소를 이제 물색하다가 이제 여기서 하게 됐는데
고비가 올 때마다 저도 모르는 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 고비가 올 때마다. 군수님 같은 경우도 저도 일면식도 없는데 흔쾌히 도와주시고 오늘도 오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여주에서도 제가 뭐 금전적으로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금전적으로 필요할 때 또 그 저한테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냥 책만 보고 의심만 품고 글만 썼어요. 그런데 현담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여주에 우리 경규명 우리 회장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쭉 계셔서 무난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이는 힘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런 저 감기 이런 하찮은 감기 같은 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네. 마음 크게 여시고 네. 살면 됩니다. 어쨌거나 창수면은 나홍 스님의 고향이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주서 오신 분들은 거기 들렸다 가세요. 이 불미골에 가시고 영해라는 산천이 굉장히 전기가 좋은 땅 같아요. 여기가 내가 여기 계속 몇 번 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만 잡수고 가지 말고 산천을 좀 보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간단히 준비했으니까 좀 잡수시면서 더 좋은 이야기는 서로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중 작가님께서, 선생님께서 모자를 벗으면 저하고 똑같습니다. 공참에는 누가 중인가 뭐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호흡하고 땀 흘리고 이런 부분들 일치하고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많은 교감들이 있었습니다. 영덕은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나홍 스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 올라가면 상수에 도경산이라고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연불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스님들 연불 소리 말들이 도경산 또 중마을 이런 게 있고 또 영덕 군청은 조선시대 흥덕사 절터자리입니다. 절터자리 때문에 그 절터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증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방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진 군수님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한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스님들 계시는데 이런 농담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개를 그렇게 하니까요. 머리를 꼭 깎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좀 먼 곳입니다. 우리 영덕 중에서도 조금 읍면을 따지더라도 조금 작은 곳이고 그런 곳에 오늘 선홍 정기중 선생이 서해전을 연다고 하길래 이거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오시다시피 뭐 서해전을 열고 뭐 이랬던 뭐 이런 일을 한다면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좀 오고 보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뭘 일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정규 선생님께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현담 스님께서 그래도 그간 우리 남왕사에 대한 책도 내시고. 또 원래 저희들이 남왕사 700주년 기념이 되는데 또 현담스님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큰 스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나름대로는 영덕군이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그 지금 그 남왕사 그 장룡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 3개서를 하고 있습니다. 한 3,4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요. 그런데 6월 말 정도 되면은 대체로 완료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해고 저돌독 행정에서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남왕서 700주년을 기획을 하는데 우리 지금 유 선생님께서 훈남선생님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전을 여시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보시기에 키도 크시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보고 이러면서도 어떤 의미로 왔지 하고 이제 그리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정준 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 알아보니까 근데 처음 글을 보는 거는 글이 되게 제가 생각하면은 생긴 건가 봐. 생기신 모습과 같이 좀 날카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글씨가 글이요. 처음 제가 보는 글 하나가 그래서 이거 좀 글이 날카롭고 도기치와 같이 그런 글을 쓰시는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니까 요즘 시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전화 주실 때 느낌이 제가 요즘 시장께서 전화를 주시는 걸 보면은 정규선생님 작품이 보통 게 너무 쉬운 생각 다시 제가 이렇게 사실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조금 알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세전이 아니더라도 작은 이렇게 그 명상수란 이천이란 곳이지만은 양왕사의 보편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 세전을 제가 들으면서 내용을 보니까 글이 너무 이쁘다. 사실 내용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남왕사 7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중에 첫 번째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서. 그래서 조금 더 정말 의미가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아주 우리 큰 스님 비롯해서 많은 스님도 도와주시고 또 유주에서도 많이 이렇게 오셨고 등유 스님도 제자분들도 오셨고 같이 그 문화원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우리 불자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그 전달하는 방법 많아요. 저 유튜브 해도 되고요. 요즘은 SNS 하면은 이 금방 수백만 명도 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장소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어쨌든 저도 다시 한 번 더 정유 선생님 글 쓰신 글을 다시 한번 보고 정유 선생님 공부를 이제 남왕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장육사라는 것을 보여드려서는 남왕사의 어떤 생각들 가치는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남왕사께서 쓰신 글 어떤 거치 살아온 가치 이런 것을 사실은 드러내야 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촘촘히 좀 보면서 또 제가 모르는 건 다시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덕에서 세전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정기준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2008년도에 남왕사 기념사업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사업회에서 300억들에서 외형적인 불사가 끝이 나고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장이 불러타시던 선생님께서 그의 꿈을 연주를 하셨는데 그 남왕사님의 그의 꿈이 초출상계 이익중생입니다. 그게 오늘 드러난 거고 정기중 선생님께서 오늘 약주에 다 하셨고 또 행장에 이제 쭉 있습니다만 그 행장에 이제 남스님의 출가부터 시작해서 평산철임스님과 벗거락을 나눌 때 할인도 또 살인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 중국 땅에 가서 그 큰 스님과
방석을 서로 내치면서 어떤 큰 스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내 법이 이런 법이다 라는 그 큰 비결을 보이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쓰신 거고 또 석종기는 또 이 지역에 계시는 모건이세께서 쓰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법향들이 6월달에 유물관이 지어지면 전시되는 그런 역사가 되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스님들께서 원래는 내일 정월 보름 다 바쁩니다. 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아까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수자 주지도 문자 와서 뭐 그 상월 선언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역 스님들 관심도 다 있지만 또 자기 절에 또 행사도 있고 이래서 다 못 오셨는데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하고 이래 또 오신 분들은 또 그만큼 나온 스님에 대한 큰 원력을 개혁 사상을 본받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저 앞쪽에 보면 나온 스님 행성 초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우리 아침 일어나면은 꼭 하루에 한번 전부 어느 사찰을 할 것 없이 나온 스님의 행성 초원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정기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학대사와의 어떤 제자와 스승의 관계인데 무학대사가 원효 스님과의 어떤 원효암에 양산 원효암에 가면 불자를 받았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전시되는 72여 점이지만 많은 기록들을 또 가지고 계셔서 오늘 다 법향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공양 드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우리 정기중 선생님의 글을 다 보시고 한 해 만사행 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헌불전 계산벌의 금산 국계 안녕병영수 원하세세 생생초 상호 환영 불티전 옆이 본사 영명지 옆이 산하 대각과 옆이 문수대지 옆이 보현 광대에 구경원성 살바냐 마바냐 바람이에